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피드로 빠르게 호다닥 호다닥 후드 맨투맨 추천편을 준비했는데요. 이전 추천 영상에 이어서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가지고 또 눈알 빠지게 넣어줘 제발 여기에. 자, 그럼 제 눈에 예뻤던 후드 맨투맨 보러 같이 갈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펀치드렁크 파티스 후드 제품들이에요. 로고 굉장히 작고 담백하고 컬러웨이가 다양해서 좋았지만 저는 요 워시드 된 느낌의 요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루엣이 참 예쁘더라고. 다음은 니즈라는 브랜드의 후드인데요. 워싱된 느낌을 제가 참 좋아하나봐요. 뭔가 후드를 입었으면 편하고 약간 릴렉스한 맛이 있어야지. 그게 워싱에서 오거든. 워싱된 요것도 예뻤고 스프레이 페인트된 요 제품도 예뻤습니다. 다음은 틸전. 어감 개좋아. 와, 너무 아줌마 같았는데? 빈티지한 워싱, 무장 실루엣, 그리고 톤온톤 느낌으로 얹어진 크랙된 프린팅까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터락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고 접해보지 못했지만 워싱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네이비 컬러가 물 엄청 빠진 네이비 컬러서 예뻤고 두들링이 들어가서 부담스럽지 않은 프린팅까지 제 마음에 쏙 드네요. 다음은 에이카 화이트 제품인데요. 요즘 좀 제가 쉬고 싶은가 봐요. 타임 포 밸런스 하면서 막 시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힐링되는 후드? 누리끼리한 색감의 블루 배치하는 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 팔레트인데 요거 굉장히 귀염뽀짝하니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세터의 리벳 아플리케 후드인데요. 다양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스타일의 아플리케 리벳 디테일이 너무 예뻤습니다. 다음은 오프닝 프로젝트의 후드인데요. 요 후드 인기가 많더라고요. 뭔가 힙한 느낌도 나면서 쨍한 블루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의 레이서 느낌이 물씬 나는 후드티예요. 연한 남들이 힙하게 연출해주면 좋더라. 와, 너무 아줌마 같았는데?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간 게 좀 더 레이싱 무드가 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스머징 된, 조금은 약한, 조금 톤다운 된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네요. 다음은 나이스 고스트 클럽 제품인데요. 깔끔한 슈팅스타 로고 플레이에 라글론 배색이 들어갔는데요. 요게 살짝 레트로하면서 힙한 무드를 동시에 내뿜을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프린팅 디테일이 안 들어간 후드 제품들도 추천을 드릴 건데요. 괜찮아요. 걱정 마요. 디테일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논플러에 페이딩이 들어간 후디. 물 빠진 느낌 뭔가 빈티지한 감성도 나고 한 5년 입은 듯한 스웨셔츠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쨍한 컬러감도 너무 매력적이다.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의 패치 후드. 너무 담백한 후드는 재미없다 하신다면 요 정도의 패치 디자인은 괜찮잖아? 다음은 엑스트라 오디너리의 겨드랑이부터 옆구리 디테일 후드. 요렇게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준 후디들이 살짝 힙하게 연출됐을 때 굉장히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프엘스.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는데요. 조금 더 캐주얼한 맛이 느껴지는 절개 디테일로 추천드려볼게요. 마지막 후드 추천은 SSY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절개 디자인이 들어가줬는데 다양한 컬러감, 다양한 절개 디테일들 제품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절개 후드가 땡기나 봐.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맨투맨 추천을 할 건데요. 심플 담백한 스타일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에스피오나지. 거기에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들어간 3구 맨투맨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뭔가 큼직하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요게 애매해서 좋았습니다. 아니면 캐주얼한 무드로 테니스 스포츠를 플레이하고 있는 요 맨투맨도 예뻤는데요. 오트밀 컬러랑 요 올리브 카키톤 예쁘네요. 다음은 더 레스큐.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의 맨투맨인데 특히 저 브라운의 톤온톤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너무 튀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은 맨투맨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맨투맨이 나오는 아웃스탠딩에서 제 취향 픽을 두 개 골라봤는데요. 색배합이 제 취향이었습니다. 깔끔 담백해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뽀짝하고 캐주얼한 무드로 넘어가 볼 건데요. 페이드클럽 서울에 자그맣게 들어간 자수가 뭔가 두들린 느낌으로 꽉 채우지 않아서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았고요. 혹은 조금 더 슈퍼마켓 할인 전단지 같은 느낌의 요런 컬러 맨투맨도 추천드려볼게요. 제 취향이에요. 다음은 케이브샵의 빈티지 자동차가 그려진 맨투맨입니다. 요 제품은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원단감이 너무 빳빳하지 않고 야들야들한 원단감이라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드릴게요. 다음은 하프웨이 네이티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프린팅 디자인들이 빈티지한 물씬 나는 원단감에 얹어져서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게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스웨트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 그린 컬러감 제가 잘 입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니치와 봉주르. 시티보이 감성, 뭔가 캐주얼 룩을 연출할 때 한 번쯤은 찾아보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뭐 비록 제가 운동을 좋아하진 않지만 운동이 들어간 요 맨투맨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캐주얼하니 이쁘네요. 다음은 에이카 화이트. 앞서 보신 후드에 이어서 맨투맨 버전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색배합이나 전체적인 느낌이 맨투맨이 조금 더 제 취향이에요. 다음은 팀코믹스.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감의 프린팅이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이 픽은 색배합이 뭔가 빈티지하니 레트로하니 너무 예쁘더라. 다음은 ETC 제품인데요. 가슴팍에 들어가는 저게 태양이겠죠? 태양을 제가 좋아해요. 그게 자수로 예쁘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포켓 디테일이 있어서 유니크한 맨투맨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도 ETC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 장바구니 리스트 중 하나예요. 부분 절개 패치워크가 들어가지고 ETC가 진짜 그래픽을 엉뚱한데 잘 배치하는데 그게 매력적이야.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언맨 그리고 등판 약간 밑쪽으로 들어간 그게 좀 좋더라고요.
다음은 백시 브랜드의 맨투맨인데요. 프레이 워싱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스웨트셔츠예요. 개인적으로 스웨트 좀 물빠진 네이비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그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다음은 룸 도시즈 맨투맨인데요. 등판이 메인 프린팅 같은데 톤온톤 느낌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지만 스타일리시한 맨투맨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 아이덴티티 프로젝트. 루즈한 실루엣과 살짝 힙한 느낌이 감도는 큼지막한 프린팅 디자인이 예뻐서 추천드려봅니다. 다음은 키프. 카라가 달린 맨투맨 형식인데요. 이 라인감이 살짝 레이싱 느낌도 나고 힙한 룩에 연출해주면 이쁠 맨투맨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투맨 추천은 펀치룸 파티스 제품인데요. 무파사님이 좀 잘해. 사실 맨투맨 추천편이 어려워요. 프린팅이 내 취향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 의자 동그랗게 모여있는 게 제 취향이었습니다. 다음은 엑스트라 오디너리 제품인데요. 프린팅 디자인이 아니라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맨투맨으로 프린팅 디자인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좀 힙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후다닥 빠르게 제 눈에 예뻐 보인 후드 맨투맨 추천편이었는데요. 뭔가 후디 맨투맨은 취향도 많이 갈리기도 하고요. 스테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도 사실 아직도 추천드리기는 해요. 후드 맨투맨은 봄, 가을, 겨울 활용도도 좋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새로운 브랜드 취향에 맞는 제품 알아가셨으면 전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이런 후다닥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후다닥! 후다닥!